이번 11월 선거에는 총 11개의 주민 발의안이 투표에 붙여집니다. 그 가운데 주민 발의안 30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데요. 한인 사회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6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 공교육 예산을 지원한다는 발의안 30을 놓고 한인 사회에서도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발의안 30이 부결될 경우 내년 1월 대대적인 추가 예산 삭감이 단행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선 발의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지지그룹의 입장입니다. 판매세 인상이 이루어져야 초중고교의 조기 방학을 피하고 주립대학의 학비 인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올 회계연도 예산을 판매세 인상을 전제로 통과시킨 것이란 게 반대그룹의 입장입니다. 비효율적인 정부 지출은 그대로 유지한 채 교육을 볼모로 한 세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발의안 30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4달러짜리 물건을 살때 1센트의 세금을 더 내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판매세가 오를 경우 그 피해는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이란 주장입니다. 소득세 인상 부분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2007년 상위 1%가 납부한 소득세는 주 전체 소득세의 50%를 차지했었지만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2012년엔 37%로 크게 줄었다며 추가 소득세 인상은 고소득층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게 반대 측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캘리포니아의 인구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센서스 자료를 근거로 세금 인상으로 인한 고소득층의 이탈 현상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추가로 확보된 세수가 교육기금에 제대로 전달된 것인가에 대해서도 서로 대립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30이 통과되면 추가 예산 삭감은 피할 수 있지만 발의안 30의 통과가 6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주민 발의안 30에 대해 한인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